저희 집앞 바로 현관 앞 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옆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고요. 자, 여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또 다른 정원이 있고 맞은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슬리퍼를 벗습니다. 저 이쁜 어린이도 옆에 있네요. 자, 나무 뿌리도 있습니다. 이 밟습니다. 돌멩이도 있네요. 아주 지압 효과가 그만입니다. 이 바로 앞에는 쓰레기 처리장도 있군요. 자, 이렇게 걷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맨발 처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짧은 시간에 저는 맨발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여건을 찾아내실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땅과 접지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몸의 전압은 0볼트로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활성산소들이 땅속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몸에는 혹시 암세포가 있다면 치유될 것이고 또 암이 걸리지 않는 그런 예방 효과가 당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저희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 속의 적혈구의 표면전을 높이고 그에 따라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측정하는 단위인 제타전위를 올리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약 2.7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이 묽어져서 혈류의 속도가 같은 비율인 약 2.7배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혈액 속에서는 혈전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마비는 물론 뇌졸중의 위험도 없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치매의 예방도 될 것이지요. 저희 몸은 깨끗해지고 혈액 역시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집앞 아파트 화단에서 저는 그러한 치유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집앞 화단에서 이렇게 흙길이 많지 않더라도 단지 흙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꽃이 심어져 있는 화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걸음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여건은 아마 아파트를 사시는 화단이 있는 아파트 또는 집 앞에 조금이라도 이런 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흙과의 접촉, 즉
접지를 매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바빠서 못하시면은 저녁 식사 후에 잠시 화단으로 나오셔서 흙을 밟고 이렇게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 활성산소가 다 소멸되고 몸속의 혈액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져서 즉 정상화되어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설사 걷지 않으시더라도 또 산으로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맨발 걷기의 접지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땅에 선 상태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을 서 계십시오. 또 조금씩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의 길에 들어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매일 맨발로 조금의 의 넓이라도 흙이 있으면 맨땅에서 우리의 발과 접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